스마무 뽑을 때 보고 처음 오는데 네.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지금 건물 보이시죠? 네. 원래 여기가 야자나무로 꽉 차 있었던. 네네 맞아요. 자, 저랬던 곳이 어디야 어디야? 저기. 어. 집이 만들어졌네요. 어 옆에 보인다. 아 소름 돋았어. 보고 있으면 놀랍네요. 카페 아니에요 저기? 노출 콘크리트 괜찮은데? 오. 멋있는데요? 기존에 나무 있었던 부분에 담장 있었던 뒤쪽 부분을 다 담장 철거하고 이제 진입 현관 만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. 진짜 너무 놀랐는데요. 그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멋있어요. 잘 어울리고. 네. 우와. 나무가 있었던 그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. 네. 지금 이 집은 노출 콘크리트로 지금 계획되어져 가지고 시공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가운데다가 단열재를 끼고 다시 안에서도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. 이거 혹시 대기랑 또 완전 다르다. 완전. 색깔이 완전 달라요. 네. 개성 있다. 아, 둘 다 정말 개성에 넘칩니다. 네. 겉이랑 안이 똑같은 재료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현관이에요. 이 도로에서 한 단 정도만 내려오게 건물은 네. 전체 들어올라져 있고 지금 저희가 이 도로보다 원래 저기가 원래 땅이 되게 낮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건물을 다 들어올려가지고 지금 이 형태를 만들어놨어요. 아, 저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구나. 색상이나 이 메스 느낌은 어떠세요? 집이 아니라 궁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집이 너무 깔끔하고 네. 세련된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와, 정말 생각 했던 그런 그 이상을 너무 멋지게 지어주셔가지고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냥 야자나무 29그루 정도가 박혀있는 좁은 땅?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냥 웃음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렇네요. 아니 저기 보통 왜 페인트 칠 같은 거 해도 되죠? 네. 근데 저 색이 좋은 것 같아.